네, 2024 울산의 선택 제시엔이 마련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몸고생 마음고생 많으시죠?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구청장을 8년여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우리 중구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자, 다른 후보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박성민 후보만의 경쟁력. 이제 박성민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시장 구청장은 공무원들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의도 정치는 그야말로 그 정글의 세계입니다. 예. 본인 스스로 최고의 프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정치의 최일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입장으로 보면은 개인의 능력도 중요합니다만은 예.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인력도 중요할 거고 또 정부 여당 또 장 차관과의 관계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저는 뭐 누구보다도 아주 굳건한 그런 어떤 인맥들 또 굳건한 환경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성민 후보에게는 친윤 핵심, 핵관 중의 핵심, 찐윤 뭐 이런 대임들이 따라다니는데 부담인가요? 자랑인가요? 자랑일 수도 없지만은 또 부담일 수도 없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부 여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 또 대통령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국회의원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되려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다선 의원이 되려고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정부와 또 장 차관이나 여러 뭐 이런 핵심 관계자들하고 친하다는 게 지역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방송은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예, 똑같이 합니다. 네. 통통통 만남도 많이 하시고 유권자들도 격이 없이 많이 만나고 계시던데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많이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특히 우리 서민들, 상인들의 생활이 그렇고 또 젊은 사람들의 어떤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 또 청년들의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예. 중구에서 오래 사셨고 앞에서 말씀하시던데 구청장도 하셨고 의원까지 하셔서 중구 지역의 현안을 잘 꿰들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네. 가장 시급한가요? 울산의 5개 구군 중에 우리 중구는 종갓집이라고 불릴 만큼 원도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장들이나 이런 산업 기반 시설들은 전부 외곽이나 다른 구에 있고 예. 그저 우리 중구는 뭐 이런 주거 시설들만 있어서 지방 자치 시대에 자체 재원이라든지 어떤 자립 기반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이 있는 우리들의 어떤 대변인 대표가 있어야 국비라든지 정부의 지원 또 시비 시의 지원 이런 걸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공장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대규모 사업들을 중구로 좀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제 그런 현안들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첫 질문부터 나는 힘 있는 의원입니다. 이 말이 이제 행간에 묻어나는데 힘 있는 의원 맞습니까? 예, 뭐 힘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당선되면 이것만은 꼭 이뤄내겠다는 공약들. 자, 저희가 10분씩 시간 드리는데 시간 많습니다.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중구는 거의 반 정도가 이제 그 공항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 공항 고도 제한에 걸려 있어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 뭐 한 50년 가까이를. 예. 그래서 이 고도 제한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 검토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이카오라고 이제 국제민간항공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은 예. 지금의 재산 가치보다도 오히려 두 배, 세 배 더 훨씬 더 개인들의 재산 가치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도 제한 문제는 예.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우리 중구의 수건 사업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또 그린벨트가 우리 중구는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가용 자산, 가용 재원을 그린벨트를 좀 대거 해지를 해서 거기에 또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 이런 공공기관들을 좀 더 유치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도시의 흐름이 예. 이제 뭐 다른 구로 이렇게 쭉 흘러서 우리 중구가 거의 이제 한 5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예. 우리 중구가 새롭게 도시를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 또 행정적인 이런 지원들도 많이 좀 필요할 테고 예. 뭐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또 워낙에 중구가 명당터입니다. 전형적인 배산 임수 지역이고 네. 명당터이기 때문에 사람 살기 위한 이런 문화 환경들 또 교육 환경들 이런 것들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까요? 네. 네. 중구민 여러분, 박성민입니다. 구의원을 저는 8년 지나고 또 구청장을 8년여 국회의원을 4년 지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4년 동안을 코로나 3년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자주 대하고 또 자주 마주치는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국제 이제 뭐 정세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고 또 우리 울산도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도시 울산 또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도시를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정말 경험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 일해본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중구에는 꼭 필요합니다. 바람 불 때 배를 띄워야 됩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 여러분,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꼭 저를 재선 의원, 정말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꼭 보내주십시오. 우리 중구를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정말 제 모든 걸 중구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울산 중구에 출마한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였습니다. 자, 2024년 울산의 선택, 제이신이 마련한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오늘은 울산 중구에 출사표를 던진 두 분의 후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주인공은 누가 될지 4월 10일 제이신 특별생방송 2024 울산의 선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